아니요? 한 번은 안 해봤어요. 해봤죠? 저는 아직 본적 없는데요? 아, 소개팅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? 린다 TV. 안녕하세요, 린다 TV 린다입니다. 안녕하세요, 곽경은이라고 합니다. 린다 린다 린다. 질문을 한 이유가 바로 오늘 주제가 소개팅 기준이죠. 빠밤. 그럼 소개팅랑 썬을 보는 게 다른 거예요? 완전 다르죠. 소개팅은 연애를 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, 선은 결혼을 전제에 두고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하기 위해서 만나는. 사전 찾으면 이 둘 다 쌍칭하고 좀 똑같은 의미요. 그러면 중국에는 소개팅이란 게 뭐 거의 없는 건가요? 우리는 소개팅랑 비슷한 만남이 있어요. 한국처럼 이래 아니에요. 그래서 엄청 소개팅에 대해서 엄청 신기해요. 저는 한국 드라마 많이 보니까 체계적이더라고요. 소개팅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도 소개팅, 한국의 소개팅은 뭔가 거의 다 보통으로 하는 그런 일반적인 평균이 있는 것 같아요. 정은 씨 몇 번 해봤어요? 소개팅? 한 네 번? 다섯 번 정도 해봤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주셔서. 많이? 많이야? 많이 아니에요. 많이 아니요? 네 분, 다섯 분 많이 아니요? 많이 아니에요. 그럼 언제부터, 몇 살이부터 소개팅 받고 이렇게 만나게 돼요? 보통 한 스무 살 넘어서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생이 된 이후에 이제 보통 많이 소개팅을 하죠. 그럼 중학생도, 고등학생도 소개팅해요? 소개팅과 비슷한 소개를 하긴 해요. 이런 얘기 들었어요. 네. 소개팅 꼭 먹는 음식이 있더라고요. 있죠. 파스타를 먹으러 가요. 꼭 파스타 먹어요? 꼭 막 100%는 아니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? 제 생각에는 맛도 있고 포크로 예쁘게 말아서 먹으면 서로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뼈 해장고 이렇게 뜯어 먹고 있으면은 이빨에 막 다 고춧가루 끼고 이러면 약간 좀 그러니까. 근데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? 왜 그쵸. 파스타만 먹는 게 저는 신기해요. 이탈리안식의 음식 그런 게 나오는 레스토랑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. 뭔가 고급스러운 데 왔다. 소개팅 어떻게 해요? 어떻게 진행해요? 제가 전문가처럼 이렇게 너무 좀 곤란한. 제가 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어떻게 되냐면. 안녕하세요. 저 연락 누구 소개받은 곽혜원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.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. 밥 먹으면 계산 누구 해요? 가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계산. 처음에 이제 1차로 밥을 먹잖아요. 거의 남자가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그렇죠. 2차로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뭐 영화를 본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뭐 비슷한 금액을 맞춰서 내줘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치우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배분한 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냥 반반 하자. 왜 굳이 남자가 내야 되지? 뭐 이렇게. 중국에서는 만남할 때 누가 계산을 하게?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. 따치페이 아니면 제가 쓸 수도 있고. 근데 남자는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. 중국에서도? 그렇구나. 그런 건 되게 비슷하네요. 그거는 비슷하고. 오늘은 경은 씨랑 소개팅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. 혹시 여러분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, 다음에 봬요. 구독.